오늘은 27장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대제라 성인지도여. 크기도 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성인지도여. 성인의 도여. 이한 구절은 포함은 양절이 아니라 아래 문장 두 구절의 말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다 해야지. 여기 도는 그 밑에 나와 있긴 한데요. 솔성지 위도요. 저기에서 말하는 솔성지 위도. 성인은 그 성품 주어진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니 위대하시기도 하구나. 그런 말이지. 양양호 발육만물하야 춘극 우천이로다. 이 도의 크고 높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양양호. 이 양양이라는 것은 아주 유동 충만지의 의라고 하니까 아주 잘람잘람하게, 응? 물이 넘실넘실하게. 발육만물하야. 모든 만물들을 발육시켜서, 응? 아주 생명감 있게, 생생하게, 이렇게. 준극 우천이로다. 그 높고 지극한 것이 하늘에까지 닿았구나.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생명력 있게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도를 성인께서 실천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지. 준은 고대하라. 준이라는 것은 이게 산 높을 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을 곳자, 큰 대자, 높기도 하고 크기도 한 모습이더라. 차는 언 도지 그거 지대이 무외야라. 이것은 도지 극, 도의 극처에까지 간 자리를 말하는데 지대, 지극히 커서 무외야. 그 밖에 더 다른 게 없어. 천지에 꽉찬 전체의 도를 표현한 것이 양양호 발육만물하야 준극우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양양이라는 말은 그 주위에 잠깐 보시면 유동충만지의예요. 흘러서 움직이면서 충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뜻이야. 성인의 도가 발육이라는 말은 여름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 저장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인의 도. 사실은 성인의 도라기보다는 천지의 도지. 그 천지의 도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성인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우 대제라 예의 삼백과 위의 삼천이로다. 방금 전에 구절은 아주 극대한 것을 말한 건데 여기는 이제 극소. 아주 극히 정밀한 자리까지 말한 거죠. 우우 대제라. 우자가 이게 넉넉할 우자인데요. 겹쳐짐으로써 넉넉하고 넉넉하며 크기도 하구나. 이건 아주 완전히 그 주석에 나와 있지만 충족유여지의예요. 꽉 차고 채워져서 남음이 있는 이게 넉넉하기도 하구나. 성인의 도여 그런 말이지. 예의 300과 예의 300이란 것은 아주 핵심적인 그 예절입니다. 그 300가지와 위의 삼천이라 이건 세부 절목이야. 세부 절목의 그 행동하는 방식이지요. 의자가 거동의자니까 그 세세한 것으로는 삼천여 가지가 있구나. 큰 줄기는 300가지나 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3천 가지나 있다. 그 3천 가지 그 행동하는 요령을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적용 안 되는 게 없겠지. 아까는 규모의 큰 것을 말했지만 여기는 세밀하고 정밀한 걸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지. 우는 충족 유여지이라. 우라는 것은 충족, 우리 충족하다고 그러죠? 충족. 채울 충자, 만족할 족자예요. 가득 만족하게 채워져서 유여지이라. 남음이 있는 모양이다 해야지.
예의는 경예야오, 위의는 공예야라. 경과 곡이라는 말이 있지. 경은 대체를 말하고 곡은 세부 절목을 말해요. 차는 언 도지 입어 치소이 무간야라. 이것은 도의 입어 치소. 지극히 작은 데로 파고 들어가서 무간, 그 간단이 없는 것, 틈이 없는 거지. 아까는 도지 그거지대에 지극히 큰 데로 극도로 가서 그 밖에 없는 걸 말하고, 여기는 지극히 작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말한 거다. 대기인 이후의 행인이라. 그러나 그 도는 300가지가 되고 3000가지가 되는 그 많은 그 도, 또 지극히 크고 넓은 그런 도는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 다음에 그 도가 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인이라는 것은 그 성품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인, 그런 분을 기다린 다음에라야 행해지게 될 것이다. 기인이라는 것은 지인용, 저기에서 말하는 삼달떡이죠. 달떡을 그대로 지니고 실천하시는 분. 이게 뭐예요? 총결상 양절, 위에 있는 두 구절을 결론 지은 말이지. 고로왈 구 불지덕이면 지도의 불응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구자는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덕이 지극하지 못하면, 지극한 도는 응자는 이게 응고된다, 결집된다, 모여진다, 모여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극한 덕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면 지극한 도는 거기에 모여지지 않더라 이거지. 지덕은 위기인이요, 지덕이란 그 사람을 말하고, 지도는 지상양절이어니라. 그 위에서 말한 두 구절의 뜻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거지. 응은 취하며 성이니까, 이 응자가 응고할 응자거든. 그리고 취자는 모을 취, 성자는 성공할 성자니까 모아서 성취되는 것을 응이라고 했더라 이거지. 거기까지 한 달락을 짓고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라 성인지도염 보하문 양절이언니라. 양양호파륭만물하야 준극우천이로다. 주는 고대야라 찾는 언 도지 그거지대이 우외야라. 오대제라 예의 삼백과 이의 삼천이로다. 오는 충족 유여지의라. 예의는 경예야오, 위의는 공예야라. 자는 언 도지 입어 지소이 무간야라. 대기인 이후의 행인이라. 총결상 양절하니라. 고로왈구 불지덕이면 지도의 불응언이라 하니라. 지덕은 위기인이요, 지도는 지상양절이어니라. 응은 취하며 성야라.